Thank you.
나 우리 땅에 왔다가 풍부한 날이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남부 분단은 물론이고 이 땅에 외국분들조차도 머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정치 뉴스를 보고 아, 이 누가 정치라든 이 만국 병마가 후퇴하는 외국군이 철수를 한 날이 우리 나라의 천도가 되고 한 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1918년 12월 1일 공항을 천도교로 대거천하했던 무함 송태일 선생님께서 당시에 이 건물을 기공하겠다고 많은 돈을 음으로 교인들한테 얻어서 독립운동부터 시작한 그러한 얘기다. 이분이 사람운동으로 3.1운동으로 대한 임시정부를 만들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자세히 했는데 그분은 이걸 기공식을 하고 본인은 죽어서 서대문 감옥에서 죽어서 지체가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이러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찢어진 남과 북도 찢어졌는데 남과 북이 찢어진 동서와 남이 이런 정치 세력이
정치혁명연합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틀이 급성장하는데 도움은 됐으나 이제 성장을 하였으므로 요 틀을 바꿔내지 않고는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렵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발전된 사람들이 이제는 좀 물러서서도 될 때가 됐다. 새로운 제도의 틀과 새로운 사람으로 이 정치가 바뀌어야 더 큰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고 통일도 이룰 수 있고 세계 3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은동 대표님과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 또 운동단체 여러분들이 생각을 같이 해서 얘기를 하다가 10월 15일 날 결성을 했습니다. 그 결성은 시민사회단체 및 민족단체 연합 요 이름으로 두 번째 모임이 10월 1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영등포 대림동에서 성장이 결성이 됐고 11월 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2차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여 가까이 진행이 돼서 저희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창당 준비 발기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기존의 틀을 달자. 새 사람을 세워서 정치를 혁명하자. 어떤 혁명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나 혁명이라는 것은 진화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거를 하려고 좀 큰일 납니까? 선거를 통해서 혁명을 이뤄내고 그 혁명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개헌도 이루고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이 전부 다 열혈 투사들이 되셔서 내 주변부터 바꾸고 나가면 바로 바꿀 수 있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내년 4월 15일이 바로 그 날이다. 급한 것 같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나서 해주시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천시, 인시, 지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경과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당 추진문 발표는 그동안 우리 정치혁명연합 창당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연동훈 발기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혁명연합 창당 발기 추진문 국민 여러분,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에 거쳐 정치 혁명들에게 창당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정당도 많은데 또 창당이라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국민도 많으나 지금의 정치는 국가와 국민과는 분리돼 정치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싫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정치 속으로 더욱더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국민 대부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졸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적자 경험을 벗어나지 못해 파산 상태에 빠져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이런 국가와 국민간 참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혁명연합은 시민사회단체 및 민족단체들이 연합해 정치혁명을 일으켜 국민에게 진정한 참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회의 구석구석 썩고 부패한 것을 도려내고 효맞춤 양심이 바로선 세상,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실천하려 합니다. 배당정치, 줄서기정치, 극권정치, 지역정치에 물들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보다 국회의원 당선되기에 혈안이 된 지역정치는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정치혁명연합은 정치는 권력이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혼란을 벗어나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숙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자랑하고 위대했던 역사의 영광을 누리는 대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바꿔세워 거짓과 위선, 부정부패, 비리를 없애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혁명연합이 정당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치혁명연합은 이것이 진정한 정치다라는 것을 꼭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혁명연합은 좌파 우파가 아닌 국민파입니다. 2010년 12월 4일 정치혁명연합 발기일도 임시의장을 추천을 받겠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근철 이근철 발기님을 임시의장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까? 그러시면 이근철 발기님을 임시 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관제의 임시 의장으로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임시 의장으로서 장담 발기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역사가 서린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오늘 정치혁명연합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자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중국 선열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통곡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시기에 정치혁명연합 창당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용기 있는 자가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발기대회를 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연동 대표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발기님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정당법 7조에 의한 중앙당 장당 준비위원회 결성할 경우에 정당의 명칭 발기 취임은 채택을 의결하고 발기 대표단을 선임해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정당의 명칭을 채택하고 발기 취임의 채택을 의결하고 장당 준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당명 채택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추대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대 꼭 빨아먹는 구조가 되겠구나 싶어요. 이런 구조에 내 자식들 나 이런 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슨 이권이 걸려 있든가 이러면은 정말 너도나도 왔을 겁니다. 근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하는 이런 자아소견은 꼭 그냥 다시 못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오신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 혼란을 벗어나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중심국가 되고 이 수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어 있어요. 왜 자기 하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람까지 돌아다니는 겁니까?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세상을 말하는데 무릎을 해야 된다니까. 벌써! 이제는 가치인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정치
정당연합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치 시험장